유튜브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건데 마음의 준비 다 되었을까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이고.
6월 암송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쉐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시내 광야예요. 높고 커다란 시내 산이 잘 보이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엄마 독수리가 커다란 날개로 아기 독수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지켜주었단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네, 하나님.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잘 지키겠어요.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과 내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전해주거라. 셋째 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시내 산으로 내려가겠다. 네, 하나님.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쓱싹쓱싹 옷을 빨아입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이 지났어요. 셋째 날 아침이 되었어요. 번쩍번쩍 번개가 치고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가 났어요. 짙은 구름이 산을 뒤덮었어요.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모두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시내 산으로 내려오셨어요. 뚜벅뚜벅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십계명을 받아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열 가지 약속을 새긴 두 돌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열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그 열 가지 약속을 찬양으로 한번 배워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열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 늘 사랑으로 기도로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도 감사하고 사랑을 전하는 귀한 영화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늘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귀한 말씀 주시고 이 시간에 따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광고 시간이에요.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스승의 날이에요.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에게 고맙습니다 인사할 수 있는 우리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래요. 자,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고고고!